안녕하세요, 벨로반입니다. 오늘은 펄스라 초경량 티탄 QR 레버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경량 QR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QR 레버가 휠과 프레임을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경량 QR 레버 같은 경우 그 체결력이 약한 제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QR 레버가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해 잡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앞, 뒤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100mm, 뒤에는 130mm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이클에 사용되는 규격이죠. 요거는 앞에 QR인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별거 없어요. 무게는 상당히 가볍고요. 돌려서 끼우시면 되고, 이건 뒤에 거, 뒤에 것도 똑같이 생겼겠죠? 별거 없습니다. 근데 분명 가운데 부분이 약간 홈이 보이는데,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무게는 QR 레버 포함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잘 보이도록 제가 종이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요즘은 36g의 초경량, 그 다음에 십자형 오버 에그아이즈 엑슬, 스프링이 필요 없는 방식. 네, 스프링이 들어있지 않아요. 스프링 없다고 플레잉 거시면 안 되십니다. 라쳇 방식의 견고한 체결력, 요 부분이 바로 라쳇 방식의 레버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이 고강도 내열성의 그레이드 5 티타늄. 그레이드 5 티타늄은 항공이나 해저 산업에 사용되는 등급의 티타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구성이나 온도에 대한 저항, 틀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등급의 티타늄이죠. 라쳇 방식의 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잠시만 이걸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쳇 방식은 보시다시피 이제 QR 레버가 잠겨지는 부분인데,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깔깔이와 비슷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장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QR 바꾸는 거 뭐 어렵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자전거를 잘 세워두시고요. 기존에 QR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QR을 풀으실 때 안에 이제 센터를 잡아주는 용철이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튕겨나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요. 대신 QR은 용수철, 좌우의 용수철 하나씩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체결을 해주시고, 펄스라 QR을 준비했습니다. 펄스라 QR을 끼기 위해서 잡고 반대쪽을 분리를 해주세요. 반대쪽을 끼워주시고 QR을 반대쪽 잡고 나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돌려주세요.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잘못하면 이렇게 포크에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펄스라 QR은 나사산 피치가 넓기 때문에 90도 정도 돌리시면 적당한 토크로 QR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90도 계산을 하셔서 여기에 맞추실 거면 일자 맞추셔서 반대쪽에서 볼트를 조인 다음에 딸깍 소리 날 때까지 90도에 딱 맞춰서 장착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장착이 됩니다. 앞에 게 되셨으면 이제는 뒷바퀴 QR 레버 교체 해봐야겠죠? 별거 없지만 또 뒷바퀴예요.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잘 세워주시고 QR을 살짝 풀리셔서, 뭐 다른 걸 만지실 필요 없어요. QR만 바꾸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튀어나가지 않게 소리도 잘 나면서 해주시고, 나중에 또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용수철을 씌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용수철 없어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없으면 나중에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펄스라 QR 준비하신 다음에 준비되신 펄스라 QR을 풀어서 이 부분을 반쪽으로 손목쪽에 집어넣어주시고 QR을 돌려서 돌립니다. 이번에는 QR이 요쯤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게. 넘어갈 수가 없네요. 여기 프레임이 걸려서.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90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90도 정도 조이면 완전하게 적정 토크로 QR 레버가 장착이 되니까 90도 정도 다시 풀으신 다음에 반대쪽에 잡아줘서 밀착을 시켜주면 90도 정도 딱 적당하게 토크가 걸리고, 만약 약한 것 같다 그러시면 풀으신 다음에 8분 1바퀴 정도 돌려서 딱 조여주시면 됩니다. 예쁘죠?